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매년 8월 달을 맞이하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광복 78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 식민통치 35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전에 예상치 못하게 삼발선이 그어지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93개 나라 가운데 나라가 나뉘어 있는 유일한 분단과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로 78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하고 많은 갈등 속에서 오늘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의 갈등이 이어져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문제 원인을 살펴보면 문제 원인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화낸 걸 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날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 그래서 혼자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욕했다고 직접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꼬박꼬박 말대답한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모든 원인이 내 안에, 내 속에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가만 살펴보면 내 안에는 잠재의식, 그 안에는 나의 과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이유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절망, 실패의 경험, 그런 아픈 기억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기쁜 것을 다 꺼내서 십자가 내려놓고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산다면 우린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의 절망, 상처, 나의 핸디캡,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는 이런 과거의 상처에 멍에를 메지 말고 이제는 자유함을 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은 첫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쳤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 기록에 있지 않지만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남을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 병을 하나 못 고친다고 비판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데 이 병에서 내가 노예는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라고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상처투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더 이상 병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병을 갖고 자기를 비판하고 흉봐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삶의 주인에서 살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꾸 남을 탓을 합니다. 입만 열면 내가 밤낮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서 내가 이 모양 이꼴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라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꼴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평생 왼수로 산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시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장인장모를 만나서 그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어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끌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아도 성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100%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남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많은 고난이 자기에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느껴서 몰려드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고 오히려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긍정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의 반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만은 온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저들이 돌아갈 때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었다. 그들이 가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3천 이상을 수행해갔다고 우리 기도원에 있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수련원을 전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200명이 저희 수련원과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만족하고 더 있고 싶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친구들은 지금 한 100명이 더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즉시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지금처럼 편가르게 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의 감사하며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본인에게 큰 핸디캡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여자 중학생 한 어린 학생이 와서 저에게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고 제가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제 손에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안 보이려고요 제가 늘 수건을 충칭 감고 댕겼어요. 한 번도 내 손에 있는 점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손수건을 풀고 살게 되었어요. 풀어가 조그만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이 그걸 감고 댕기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저 뭐가 있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수건 풀고 이제 자유롭게 다닙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스스로 그것이 열등의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좌절감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나서 아이고 이 점, 아이고 깜깜 이 까만 점, 왜 내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눈에 띄게 만들었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콕 점 찍어둔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분들 크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너무 크게 보고 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나 어려움처럼, 남의 아픔을 나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디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핸디캡을 딛고 일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의식, 좌절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과거에 언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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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도 과거에 붙잡혀 살면서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팍 끊어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고 분나고 다툽니까? 나중에 알아보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새로 만들라고 돌아와갖고 그런 문제가 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목회할 때 아주 귀에 충성 헌신하는 집사님 네 분이 그날따라 귀를 안 나왔어요. 그분은 시간 만나면 밴을 가졌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 오고 그런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 한 집사가 교회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일러줍니다. 아, 목사님 지금요 별거 3개월째인데 이혼 직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주일날 그렇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갔는데 어떻게 집에까지 다 찾아오셨냐고. 내가 다 듣고 왔어. 자네 3개월째 별거 진 거 이혼하려고 그런다며?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주 저희
집사람이 친정에 갔다 왔는데 그게 어떻게 이혼한다고까지 소문난지 모르겠습니다. 한주 집사람이 부부싸움에 화가 나고 친정에 갔다 온걸 갖고 누가 알아갖고 부인이 집을 나갔다. 그 집을 나갔다는 게 석달 동안 별거 중이다. 그 다음에 이혼 직전에다가 이렇게 얘기가 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말할 것 아니다. 와보니까 한번 부부싸움 했고 며칠 동안 친정 갔다 온걸 가지고 며칠이 몇 달이 되고 이혼 직전이 되고 그래 뭐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갖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세상사가 이런 것입니다. 남의 말 들을 것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도와주셔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될 것이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을 흔들어 버리시고 순간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6장 31절 32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온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말할 때 문제를 말할 때 어려움 나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다. 우리의 환란이 다가오지만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이 보기엔 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면서 치과에서 살고 있는 이규현 교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치과에서 살고 계신데 2002년도 치대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추 5번, 6번 손상으로 어깨 아래에는 감각이 없고
팔 일부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 188cm로 운동을 좋아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중증장애인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중환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다고 울부짖어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을 움직여 기도해도 전혀 몸은 전신마비라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치과 의사로서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으니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온몸이 마비가 되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느냐, 간호사가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책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와라요 한 시간씩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죽고 싶어했고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며 견뎌왔는데 지금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내 옆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몸으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해 주신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옆에 있다. 다시 살아보자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치과 의사의 목표를 품고 1년 병원 생활을 마친 후 복학을 합니다. 손도 못 쓰면서 무슨 치과 의사를 하냐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는 손을 고정하는 치과 의료 도구를 제작하고 수만 번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눈 감고도 이의 위치를 알아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기술을 이제 습득해서 대학원 과정 거치고 2010년에 예방치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취직하려고 백몇 개의 병원의 문을 다 두들겼지만 그 병원에서 아이고 당신이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를 받아줬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한번 칭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진료를 하는데 처음에 환자들이 10명이었다 7명인지 8명은 휠체어 타고 나오는 이분을 보고 뭐라고 막 불평하라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정말 정성껏 그 불편한 몸으로 치과 환자들 돌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분의 그 사랑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경기도가 주최한 제19회 으뜸 장애인상, 40일의 장애 날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상인 올해의 장애인상, 2019년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 스마일재단에 주관한 스마일 봉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주신 은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 믿어요. 그래서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 부끄럽지 않은 치과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모습은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게 무슨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온몸이 마비가 됐어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쓰임받은 교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